보세요. 입만 하나 볼까요? 1번. 흡입, 압축, 폭발, 배기. 흡입, 압축, 폭발, 배기. 할 동안 딴 놈이 흡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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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흡입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. 그래서 인마가 1번이 2회전 할 동안, 즉 흡입, 압축, 폭발, 배기 할 동안 다른 놈도 어떻게 폭발을 한 번씩 다 해야 된다는 얘기지. 그러면 크랭크축 2회전 돌 동안 폭발이 몇 번 일어난다? 4기톤 엔진 같은 경우는? 몇 번 일어나면 돼요? 4번 일어나면 되잖아요, 4번. 이게 4개니까. 얘가 흡입, 압축, 폭발, 배기, 다음에 흡입이잖아요. 올 때 입마들 한 번씩 다 터져 있어야 되는 얘기지 벌써. 그래서 밸런스가 맞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크랭크축 몇 도마다 한 번씩 폭발이 일어나냐는 거죠. 4기통 엔진. 4행정 사이클 엔진의 4기통 엔진은 크랭크축 몇 도마다 한 번씩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.